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용산에서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행인 두 명이 땅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싱크홀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땅속에 낡은 하수관이 꼽히고 있는데 환경부가 20년 넘은 낡은 하수관 1637km를 조사해 봤더니 모두 1582곳이 파손됐거나 흙이 하수관으로 새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하수관 1km당 한 곳꼴로 싱크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도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관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너비 3.3m에 높이 2.2m로 46년이나 된 대형 하수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수관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서 균열 징후가 발견됩니다. 하수관로 곳곳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부식되면서 안에 들어있던 철근도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된 철근도 심하게 부식돼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입니다. 이런 낡은 하수관 위로 도로가 있고 차들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군데군데 땐질식 보수를 해놓은 것도 있지만 보수하지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손상이 더 진행될 경우에 이 벽면이 어떤 천공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수라든지 토사가 유입되면서 싱크홀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싱크홀 가운데 노후 하수관이 원인인 경우가 53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전국 하수관의 30%에 달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의 절반만 보수하는데도 8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수관 보수 예산은 9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SBS 윤영현입니다.